여기가 호텔 프론트야? 왜 자꾸 손님을 객실로 안 모시고 사장실로 데리고 와? 사연이 있답니다. 사연 없는 귀신이 어딨니? 아니 그리고 왜 그러고 있대? 취했대? 많이 헤매느라 기운이 없답니다. 손님, 손님! 우리 호텔 직원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아주 꼭 끌어안아 드리든가. 이분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셨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지도 않고 산 사람한테 억지년을 씌우는 민폐도 싫답니다. 사원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남은 사람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인데 그냥 하고 가시죠. 일단 객실로 올라가서 쉬시면서 결정하시죠. 우리 호텔엔 웨딩홀도 있습니다. 대가만 치르시면 잔치도 벌려드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만 올라가시죠. 안 되겠네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찬성, 네가 아주 번쩍 들고 옮길 힘이 있네. 나한테는 무슨 배추 쪼가리 담던 리역 하나 끌고 오더니. 씨. 그래서 지배인님이 홍랑 찾아서 부모님 돌려드리고 설득해 본댔어요. 지배인님이 그거 제일 먼저 주시면 결혼식 못하겠죠? 구천성이 그걸 찾으러 왔다고? 네,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지금쯤 찾고 계시겠네요. 그걸 구지배인이 줍는 건 곤란한 일 아닙니까? 왜요? 아! 지배인님이 그거 제일 먼저 주시면 지배인님이 신랑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마음 많이 쓰시더니 장가도 가겠네요. 뭐 신부도 얼굴도 모르는 신랑을 싫댔는데 구지배인이면 결혼한다고 하겠네요. 잘 됐네요, 사장님. 사장님, 장가 보내실 거예요? 가라지! 여기서 뭐 합니까? 보면 몰라? 피크닉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왜 나왔냐고요. 날도 더운데. 그래. 다 알면서 묻는 니네 그 하바드식으로 대답해줄게. 너 구경 나왔다. 됐니? 너 그 주머니 찾지 마. 야, 냅둬. 그걸 주우면 혹시 내가 장가가게 될까 봐요? 구찬성, 나 네 결혼 반대야. 찬성할 수 없어. 여보세요? 마누라. 찬성이? 아직 안 왔는데. 전화를 안 받네? 집에 오면 이따 내가 똥오직 세차 끌고 데리러 간다고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마누라, 찬성이 오늘 늦을지도 모르겠다. 어? 왜? 오늘 여자친구가 왔었어. 뭐가 와? 아니, 미국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왔거든. 찬성이 만나러 집으로 왔었는데 밖에서 만났나 보다, 둘이. 오, 깜짝이야! 야, 너 벌써 온 거였어? 구찬성이 여자친구가 있어? 누군데? 예뻐? 그게 그... 됐어, 말하지 마. 아,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 누가 궁금하대? 난 관심 없어. 갈게. 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얘기해봐. 드러나 보지 뭐. 그 여자 예뻐? 예쁘냐고. 예쁘지요, 예뻐. 예뻐, 맞아. 산체스. 산체스는 참 감이 없어.
우리 산체스는 아무것도 모르지. 바보 같은 산체스. 하, 그렇게 예쁜 거? 되게 예뻐. 예쁘고 사람이 똑똑하고 그리고 찬성이랑 되게 잘 어울려. 사진 있는데 볼래? 내가 찾아올게. 기다려봐. 그 사진이 정말로 예쁘면 산체스 너는 죽는다. 사인 받을 걸 그랬나. 좋아했을 텐데. 정마루 씨? 무슨 일입니까? 이 동네 온 거 알고 왔어요? 들었어. 만났어? 예. 네. 보긴 봤습니다. 좋았겠네. 어땠어? 생각보다 날씬하던데요? 얼굴도 작고 피부도 좋고. 직접 보면 되겠네요. 아직 있을 거예요. 빨리 가면 볼 수 있어요. 됐어. 내가 걔를 왜 봐. 나는 쭈꾸미 먹으러 가려고 나온 거야. 쭈꾸미요? 그렇게 차려입고 이 밤에 쭈꾸미를 먹으러 가자고요? 그래. 쭈꾸미, 쭈꾸미. 오직 쭈꾸미 때문에 나온 거야. 내가 찾은 귀걸이네요? 이건 내가 쭈꾸미 먹으러 갈 때 차려고 사둔 귀걸이야. 이거 찾은 김에 쭈꾸미 먹으러 가려고 나온 거야. 네가 찾았으니까 너도 같이 가야 돼. 그냥 쭈꾸미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 매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좀 갖다 붙이지 마시죠. 왜? 징글징글해? 아주 지긋지긋해? 오, 사장님 어디 가세요?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바다. 바다는 호텔에도 있잖아요. 그 바다랑 그 바다랑 같아? 뭐가 다른데요? 아, 여긴 쭈꾸미. 쭈꾸미가 없잖아. 나 쭈꾸미 먹으러 가는 거야. 유나 시켜서 사오라고 할까요? 됐어. 내가 가서 사 먹을 거야. 아, 이럴 때 구지배님이 모셔다 드리면 딱인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안 해도 올 거야. 하긴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막 빨리 오라고 해도 좀 그래요. 유나가 봤대요. 엄청 예쁘다 그러던데. 구지배이님은 맨날 귀신들이랑 붙어있으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좀 그래야 돼요. 이러다가 예전 노지배이님처럼 뭐 나이 들 때까지 아무도 없이 뭐 혼자 늙으면 딱하잖아요. 사장님, 모험 받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지현중, 지금 야외풀에 손님들 있으면 30분 내로 비워. 나 거기서 쉬게. 먼 바다 가신다면서요? 그 바다가 그 바다지 뭐하러 가. 난 안 가는 거야. 제가 쭈꾸미라도 사올까요? 미라 곁에 귀신 붙여서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신경 안 쓰이는 척 하더니 내가 뭐 할까 봐 되게 걱정됐나 봐. 여자친구 집에 보초 서러 왔어? 여기 미라집 아닙니다. 선배 집이고 미라는 지금 저랑 같이 있습니다. 산체스네? 아하, 둘이 같이 살아. 계속 따라다닐 겁니까? 정말 보초를 서야 돼요? 그냥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궁금해서 그랬어. 아, 어디 가요? 귀신 데려가야죠. 내가 붙인 거 아니야. 나는 저 여자랑 너랑 같이 사는지도 몰랐어. 알았으면 108귀신을 갖다 확 풀어버렸을 텐데. 어찌됐든 이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건데 그냥 두지 말고 호텔로 모시고 가죠. 사장님. 사장님. 아주 지 아쉬울 때만 사장님이래지. 민. 괜찮습니다. 군요, 민. 민은 또 누굴까요?